생애 첫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. 파주, 오전에 파주 가서 카트 타고. 그다음에 장례식 와서 좀 대구에 와 있는데, 이왕 대구에 온 김에 부산까지 가서 차박 한번 해보려고. 아연익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, 지금 화성에서 대구까지 한 265km인가?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36%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주위에 찾아가지고 저 충전기 지금 충전 중인데, 이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11시인데도 여기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두번 하다가 결제만 되고, 이중 결제만 되고 취소가 안 돼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대응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충전기도 처음에 이제 타임아웃 돼가지고 충전기 꽂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리셋을 시켜주더라고요, 원격으로. 뭐 통신상으로는 이상 없다고 뜬다 하네요. 그래서 역시 뭐한번 하고 두번 시도 끝에 지금 충전을 잘 하고 있는데, 다행히 지금 안 끊기고 잘 되고 있네요. 그리고 현대 이거 정품이 아니라 파는 이거 매트 사가지고 펌프질해서 힘들게 펌프 그 미러키 이제 그냥 공기안전트 펌프 샀는데 약하더라고요 그게. 거의 바람 소리만 엄청 크지 바람 안 들어가지고 펌프도 다시 사야 될것 같은데, 그래서 이거 그냥 눌러서 하는 걸로 한 40~50번 뜯으니까 이제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. 그래서 입으라고 어떻게 갖고 왔는데 부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노트북 챙겨오고 옷 개판이네. 이거 차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예 사놓고 기대가 되네요. 그래서 지금 해운대 한번 찍어서 밤 야경 보고, 그 다음 어디 사는지 까먹었다, 무슨 공원인데 거기서 차박이 가능한다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거 해운대 어디 갔어? 이거 누가 줬는데, 그래서 그냥 항상 붙여가지고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붙여놨는데, 일단 충전 다 되는 대로 해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12시인가? 12시 몇 분이야? 시간이 12시 20분이네. 12시 좀 잡아라. 초점을 안 잡지? 12시 20분이야, 아무튼. 어우, 힘드네, 힘들어. 완성인가? 일단 80%까지만 충전시키고, 중지. 대구. 11,000원 들었네. 80% 충전했는데, 50분 정도. 오케이. 그래서 커버쇼. 자, 이제 부산으로 고고 해보겠습니다. 지금 새벽 2시 12분이네. 청도 휴게소에서, 새마을 휴게소에서 완충 한번 쫙 하고 100% 남았어. 그래서 한 30분, 한 10분 장, 40분 동안 충전하고, 한 20분 잔것 같은데, 부산까지 도저히 못갈것 같아서, 이제 부산 가보려고 합니다. 보자. 73초 나왔네. 한번 가볼게요, 이제.
다시 완 100% 완충까지 돼서 바로 그거. 새벽 3시 해운대 풍경. 와. 해운대가 저기 옛날 호주에 있었을 때 골드코스트 생각나서 부산을 되면 되는 대로 찾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새벽에 처음 와봤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네. 사람도 없고. 일단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. 역시 부산은 새벽에 와야 돼요. 새벽에. 일단 아침에 부산은 너무 좀 많겠지. 와 파도. 와 지금 5월 8일? 뭐 모래축제 이렇게 안 해. 오. 타지마하고 에펠탑 뒤에 오페라하우스 있고. 신기한 거 많이 안 해. 해운대 돌아다니다가 송정 아니요 뭐지 송정해수욕장 거기에 왔는데 그 주차장에 왔는데 아이씨 우리 여기서 공유시장 있는데 여기서 일단 아 진짜가 피곤해가지고 다 시간 다 하시는데 여기서 일단 오늘 잠깐 운전 붙이고 내일 다시 아 내일이 아니구나 몇 시간 내일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뷰도 좋고 괜찮네요.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인가 거기에 차를 댔는데 차 뷰에서 이렇게 신기하네.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눈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에도 계속 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. 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. 여기는 잠그고 그러면 일단 꿈나러 아 이거 지금 여기 스마트 그거 트림은 안 넣었다고 이거 가림막도 없어가지고 아 있는데 꺼내기 귀찮네요. 그래서 요것도 그 가림막 말고 그 순정낙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거는 거로 바꿔야겠어요. 다 보이네. 아 일단 한두 시간이나 좀 자야겠어. 아 근데 뷰는 괜찮다. 아이씨 갑자기 자다 깼는데 양쪽에 갑자기 차가 있네. 이씨 뭐야. 아 갑자기
잠깐 일어나면서 눈 마주쳤는데 되게 뻘쭘하던데. 아씨, 수영하신 분들이 갑자기 밖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갖고 놀랬는데, 아씨, 자리를 잘못 잡았네. 한 30분 잔거 같은데, 벌써 날도 개고, 뒤 자는 거 자는 거 같지 않은 거 같은데. 근데 상쾌하게 상쾌하겠네. 지금 문 열면 좀 멀쩡할 것 같은데, 일단 문 한번 열어봐야죠 뭐. 죽인다. 오. 대면 차박 자체를 처음 해보는데. 오. 괜찮네. 짧은 부산 여행길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. 이제 집까지 3.24km. 그리고 가기 전에 좀 선물용으로 삼진어묵하고 돼지국밥 이렇게 들고 짧다니 짧은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됐네요. 그래서 좀 아쉽는데 언젠가 또 기회 되면 또 오겠죠 뭐. 아, 부산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가야 1시 도착해서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면은 여행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. 이제 아이고.